네, 안녕하세요. 닥터 스킨의 최보현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셀프 시술 데이로 보톡스를 필요 부위별로 쫙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 더모톡신 한 게 이제 올해 초에 그 3월 학부모 모임 전에 단장을 하고 좀 나간다고 올해 2월에 더모톡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개월이 넘었는데요. 더모톡신이 보통 한 3, 4개월 지나면 돌아온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보습 관리라든지 스킨 부스터 관리를 잘 해주면 더 오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모톡신 시술할 건데요. 이마부터 시술할 겁니다. 이마는 이제 눈썹으로부터 요만큼은 띄고 요 위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눈썹 바로 위에 시술하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눈썹에서 요만큼은 띕니다. 근데 얼마만큼을 띌 것인지 그것은 이제 고객분들마다 이제 눈썹을 뜨는 힘의 정도도 다르시고 하셔서 이제 나에게 맞는,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높이가 다들 있으신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번 하기 때문에 최적의 높이가 있어서 그거를 표시하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따끔. 네, 이게 처음에 들어가 보면 그날 통증의 정도가 느껴지는데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요. 오늘 조금 이제 통증이 있습니다. 네, 이 마취 안 하고 했더니 조금 네 통증이 있네요. 하지만 참을만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눈가. 눈가 보면은 지금 옆에 이 까치발 보이시죠? 까치발, 그리고 눈 밑에 여기 가로주름, 앞머리에 세로주름 다 있는데, 눈 옆은 이제 약간 표정주름이기 때문에 스킨층보다 살짝 더 깊게 잡을 거고요. 눈 밑에 가로주름과 눈 앞머리 주름은 정말 얇게 포 뜨듯이 완전 스킨층 표면에만 넣어야 표정 어색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별로도 들어가는 깊이에 살짝씩 차이가 있는 편이고요. 자, 이쪽부터 따끔합니다. 따끔, 따끔, 따끔. 이마보다는 눈가가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팔자 위에 모공인데요. 여기가 제일 아파요. 누구나 이 팔자 위에 이 나비존 모공은 다 단단한 피부 조직이기 때문에 이 단단한 피부를 삐집고 약물이 들어갈 때가 되게 아프거든요. 하지만 요즘 여름이라 모공이 아주 축축 늘어져 있어서 모공도 촘촘하게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끔. 따끔. 촘촘하게 시술할수록 모공이 조여드는데요. 아픕니다. 아프지만 더모톡신을 모공이 했을 때 장점은 한 번 시술로도 모공이 조여드는 시술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뭐 프락셀이나 이제 스킨 부스터, 뭐 주베룩 엑소 좀 해도 한 3회 정도 시술해야 되는데 모공톡신은 그래도 한 번 하고 좀 조여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턱라인 시술할 건데요. 이 턱라인 더모톡신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윤곽을 좀 또렷하게 하기 위해서 목에 있는 넓은 목근이라고 하죠. 이 넓은 목근이 이렇게 여 턱선에서부터 쇄골까지 쫙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넓은 목근이 타이트닝이 되면 넓은 목근이 여기 턱라인, 볼살까지 당겨서 이 턱라인하고 목이 이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턱라인 톡신을 하게 되면 넓은 목근이 여기를 당기는 힘을 풀어주기 때문에 턱선이 또렷하게 올라붙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더모톡신 풀페이스를 할 때는 윤곽 쪽으로 턱라인 따라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턱라인 따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턱라인은 별로 안 아프세요. 그래서 이쪽에 따끔. 네, 오늘은 셀프로 보톡스 시술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더모톡신 효과가 3, 4개월이라던데 그럼 3, 4개월마다 맞아야 하나요? 하시는 경우 있으신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얼굴 더모톡신은 지금 6개월 만에 하는 거고요. 목주름은 1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이 더모톡신을 하고 후관리를 잘 해주시면 3, 4개월이 아니고 더 있다가 맞으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더모톡신 후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이 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